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강동구 고덕일동 일대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지만 조성된 주차면은 300여 곳뿐이라 주민들은 매일이 주차 전쟁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대로변에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보입니다. 이번엔 주택가 골목 안쪽. 가는 길목마다 차들이 빽빽합니다. 불법 주차로 적발돼 과태료 경고장이 붙은 차도 보이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위에도 이렇게 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주차는. 제 자리가 낮은 차를 없는 걸 제가 아니까 일단 내는 거죠.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데 인도에다가 저녁에 한 7시나 8시쯤 들어오면 될 때도 없죠, 그나마도. 이 지역에는 2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지만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면은 300여 개입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그린 파킹 제도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른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하며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도 이 지역 주차난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데다 이곳이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덕동은 다 재건축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도 저희가 쉽사리 뭐 손을 대서 뭐 추진할 수가 없어요. 계획은 없으시고. 그렇죠. 고덕일동 쪽은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고덕일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답보 상태인 상황. 섣불리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고덕동, 동남로 일대 주민들은 기약 없는 주차난에 오늘도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